오늘은 패키지 여행으로 도쿄섬에 가요. 작년에 그 연주랑 은영이 언니가 도쿄섬에 갔다 온걸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부산 사람으로서 저는 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눈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어쩌다가 눈을 보게 되면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꼭 내가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약을 하고 오늘 갑니다. 패키지 여행이기도 하고 도쿄산 일정 자체가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6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봐야 돼요. 저는 오늘 5시에 일어났고 오늘 이렇게 후리스 상의에다가 기모 핑크 바지를 입어줬습니다. 어제 잠깐 입고 나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지만 거기서는 괜찮겠지. 여기에 패딩 입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가시나 봐요. 네. 어디 가세요? 저 너기다. 아, 저도. 너도? 아, 나도. 저희는 여기 서면 뭐냐 룩백 호텔 앞쪽에서 버스를 타야 돼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와, 너무 피곤해요. 야, 나 패키지 여행 처음 가. 나도 온 것 같아. 호텔 앞에 저희가 탈 버스가 있어요. 2호차이신가요? 1호차였나? 1호차 뒤로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 뭔가요? 성숙이다, 성숙이. 지인다. 이사님 뒷자리. 좋다. 아싸. 저희 여기 1번, 2번 받았어요. 전 제이가 아닌데도 한 달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 두 대가 가는데 1호차, 1번 자리에 저희 옆에장이 됐어요. 엄청 일찍 예약을 했다는 거지. 혹시 이거 메고 다녀야 돼? 그런 것 같아. 다른 분, 아마 후기에서 본 것 같은데. 좋다. 네, 고객님들 차량 이동합니다. 안전벨트 안 하신 분들 안전벨트 먼저 착용해 주시고요. 쉬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중앙에 불을 좀 끄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시면서 이동할게요. 아침으로 먹을 거 제가 싸왔거든요. 맛있겠다. 베이글 직접 만든 거고. 응. 진짜 근데 그렇지 않은데 하는 농부가 재배하고 베이글은 돼지가 만들었지만 내가 그거 말고는 나네가 했지. 크림치즈도 우유가 소가 만들었지. 내가 베이글 만들었지. 밀가루 재배도 농부가 했지만 내가 그러니까 크림치즈 만들고 베이글 만드는 건 내가 했지. 이런 막 그걸 다 농부들이랑 그런 게 했지만서도 내가 만들었지. 다음 주에 연주가 오는데 아니 연주를 만나기로 했는데 연주한테 이걸 떠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완성을 해야 돼서. 아, 이게 바로 안 뜨면 못 자는 그. 계속 떠볼게요. 되게 길게 경주만. 기사님은 버스를 달리고 나는 뜨개질을 달린다. 화장실을 우선으로 먼저 사용해 주시고 남는 시간 할애하셔가지고 여기서 와서 화장실 갔다가 저희 소떡소떡 하나 먹으려고. 아까 베이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배는 딱히 안 고프지만 약간 뭘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어머 맛있겠다. 제가 가득 뿌렸네. 드셔보시지. 예예예. 예, 예. 짜란. 우와. 맛있어? 이것이 먹는 거 국룰이지? 당연하지. 위험자 아니었으면 몰랐지. 그리고 기사님 졸리는 줄 갑자기 창문이었다 얘가. 그냥 다음 번 찾지. 이거 진짜?
오늘 저희 무주 한양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거기가 눈꽃 트레킹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명은 눈꽃 트레킹인데 곤돌라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덕유산 구경하시는데 또 이제 고객들 많이 기대하시는 게 네, 항고대입니다. 항고대 눈꽃으로 많이 알고 계신 항고대인데 요거는 눈이 많이 온다고 있는 게 아니라 대기 중에 수증기가 나무 위에 붙어가지고 얼은 상태인데 이거는 습도와 바람과 온도가 딱 한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다양한 경험으로 봤을 때 파란 하늘에 항고대까지 볼 수 있는 고객들이 정말 날씨를 잘 맞춘 날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덕유산에 도착했어요. 아직은 안 추운데 올라가면 엄청 춥겠죠? 그리고 오늘은 위에 눈 안개? 안개가 없고 엄청 맑은 날씨래요. 역시 날씨 요정. 저기까지 올라가면 또 곤돌라가. 이야, 저 산행 못하시죠, 저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네 번째는 없고 1618m? 아무튼 그 정도. 저희 저기까지 올라가요. 와, 등산 절대 못한다. 와. 이야, 사람 봐봐. 야, 저 곤돌라 줄이야? 야, 미쳤다. 인스타에서 본 그대로잖아. 와, 진짜 많아요. 저희 뭐냐, 오늘 예약한 것도 원래 3호차까지 가능한데 곤돌라 예약이 안 돼서 못했다 그랬거든요? 와, 사람 진짜 많다. 탑승 시간 10시부터 10시 반. 근데 조금 예약을 늦게 하신 분들은 이거 다음 타임으로 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약을 못 해가지고 제가 저기 수도꼭지에 저 물 나올까? 했는데 절대 안 나오지 해가지고 지금 틀어보러 가고 있습니다. 절대 안 나오는 거 맞네. 10시 47분 약간 19분부터 기다렸다고 보면 30분 정도 기다렸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안 왔네? 저희는 여기서 아이젠을 빌릴 수는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줄이 좀 길 것 같아서 사왔어요. 그리고 아이젠 빌리는데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당근에 팔라고. 됐다. 이렇게 바라가네. 이거 엄청 수위 버린 거 아니에요? 이 사이로 빼서 이거 다시 넣어야 돼. 아 맞네. 잘 챙겨야 돼요. 우와 신기해. 너무 예쁘다. 근데 눈 너무 좋아. 난 진짜 선글라스 필수네. 그러니까 다 쓰고 있네. 다들 눈부시다거나 아무도 안 했거든요. 우리만 눈 달려. 선글라스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우와 저기 이쁘다. 야 저기서 사진 찍자. 됐다. 너무 예쁘죠. 눈사람이랑 나무랑 진짜 예쁘다. 이래서 덕유산 오나 봐. 세상에 다 가진 기분 없다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우와 너무 예쁜데? 야 그냥 어딜 봐도 예쁘다. 장갑을 계속 빼야 되겠는데? 야 여기 우와 야 우와 휴대폰 넣을 수가 없어. 우와 이게 저게 상고대인 거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저거 너무 예쁘다. 이게 상고대야. 이렇게 얼리는 게 상고대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현상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멋있다. 저거 너무 예쁘다. 완전해. 야, 진짜 예쁘다. 뭐 2시 반까지면은 내려가는데 얼마 걸리지? 타는 거 20분 치고 줄 서야 될 거 아니야. 1시 반에 내려온다. 와, 눈 산행 이래서 하는구나. 겨울에. 그러니까 나도 한 번은 가고 싶긴 한데.
여기도 없네 그게. 아 원래 여기 다 예쁜데. 어. 그래도 하늘이 맑아서 사진 예쁘게 잘 나온다. 멈추고 싶은데 되게 서우니까 못 멈춘다. 여기 그래도 버스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예쁘다. 맞아. 옆에가 눈인데. 그럼. 그래서 사람이 적어서 좋다. 와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이쁜 표정하세요. 최화장 그림자 김소입니다. 내 색깔 다 뺏어가. 맞아. 사진 찍을래? 그래. 찍는 사람만 있고 찍힌 사람 없는 거지. 사람 진짜 없어. 그니까 괜찮은데? 근데 눈이 오히려 녹아서 괜찮은 것 같아. 맞지? 빨리 실시간으로 놓고 있어. 해라. 다시. 다시? 살이 안 나왔어. 한 번 더. 다시? 자, 해. 야, 겨울왕국 여기지. 우와. 사진하고 똑같네. 야, 너무 예쁘다. 야, 위에서 떨어져, 막. 우와, 대박. 야, 진짜 예쁘다. 우와. 다 녹은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또 있어요. 너무 예쁘다. 야 근데 성수기라고 하는데 사람 별로 없지 않냐? 너무 일찍 와서 그런가? 근데 이 정도로 보통 오지 않아? 점심시간인데? 우와 너무 예뻐. 대박이야. 진짜 예쁘다.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게 어떻게 돼? 야 여기 봐 여기 야 여기 있었어. 우와, 진짜 예뻐. 미쳤어. 우와, 어떻게 이렇게 돼? 뭐라 했어? 온도. 온도. 사람. 습도. 다 세 각자 딱 맞아야 된다고. 맞아야지. 야 근데 너무 예쁜데? 와 저 뭐야? 야 눈송이 며칠 저 눈꽃된 거야? 그런가 봐.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니까 저기에만 있을 게 아니네. 응 맞아. 그냥 올라와서 이걸 봐야겠다. 너무 예뻐요. 사람이랑 이게 필요 없거든. 아니야 근데 거긴 예뻤잖아. 맞아, 근데 거긴 예뻐. 줄... 맞아 맞아. 아 저기 야 여기 줄 많다. 정상이다. 곤돌아야 고맙다. 근데 저기에 이 산세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그림 같아.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는 안 예쁘다고 생각, 별 생각 없었던 게 이제 엄청 예쁘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도 예쁘고 저쪽 편도 진짜 예쁘거든요. 저거 진짜. 저를 좀 봅시다. 너무 예뻐. 저 새야? 저 새야? 진짜 새네? 그래서 나도 여기가 너무 오고 싶은 거야. 등산을 별로 안 해도 되니까. 와 정상이 진짜 바람이 많이 분다. 진짜 차원이 다르네. 맞아 소리가 뽀덕뽀덕뽀덕. 야 이거 눈이 엄청 이거 설빙 같아. 맞지? 아니 몰래 막굴마. 아니 아 저희, 저거네. 저희 이제 다시 설천봉으로 내려왔어요. 아 CCTV 어 저기 찍고 있다 보면서. 우리 할래? 어 좋아. 저희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집에서 라면을 싸왔거든요. 컵라면이랑 김밥이랑 그래서 뜨거운 물도 챙겨왔어요. 야 벌벌 난다. 야 이거는 끌려고 하니까 어디서 챙겨왔어요. 야 이거 개가 진짜 맛있대 여기. 진짜? 야 또 뭔데? 크림이 마요? 그냥 울면 된다고 보면 된다니. 울어? 맛있어가지고 아 원래 미쳤는데? 막굴마. 야 진짜 막굴마. 우와 진짜 미쳤죠. 야 라면 간다잉. 간다잉. 딱 기다리라잉. 어 야 안 됐다. 아직 안 됐어. 물건 이제 팔팔 끓었었는데. 그니까 추웠을 건가? 맛있어. 크래미가 들어있다고.
맛있지? 가위가 좋아. 아, 이거 먼저 먹어야지. 이거. 왜냐면, 맛있는데, 김밥보다 싱거워. 근데? 그래서, 얘를 먼저 먹어야지. 너무 맛있는데? 야, 우리는 플라잉 같은데 가려면, 우리 10분 이거 걸었는데, 먹을 거 이거 사왔으면. 집을 싹 봐야 돼. 헬기로 가려면 헬기로 보내놔야 된다, 먹을 거. 지금 이제 한시고 저희는 라면도 다 먹고 근데 곤돌라 줄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어느 시점 되니까 갑자기 여기 줄이 빠바박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다 먹고 줄 섰습니다. 이제 하행 곤돌라 탑니다. 한 20분?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오셨어요? 네, 1000m를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그거 있어요. 그 덕유산 그 입구가 있어요. 아, 주차장이 진짜요? 주차장 입구. 탐방 지원하세요. 탐방 지원. 절대 걸어 올라오지 마세요. 몇 시에 출발했어요? 헐. 8시. 네. 사람이 걸러옵니다. 여기서 타시면. 되게 부러운데 이렇게 그냥 바로 올라오시면. 네, 저희는 못해요. 밑에서부터.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야, 저 산행 못하시죠, 저는? 덕유산에서 하미양 와인밸리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서 조격도 하고 와인 동굴 투어도 하고 와인 시음도 하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격하는데 왔는데 이게 와인인가 봐요. 술 냄새가 엄청 나요. 아, 뜨겁네. 아, 따뜻해. 참아야 돼. 참아있어, 괜찮은데, 이거.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더 주세요. 근데 나는 조경이라서 바깥에서 약간 그 노천탕 같은 느낌으로. 아, 그런 줄 알았어?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이런 느낌은 조금 더 약간 이런 나무 통을 주는 알았는데 주목할 수 있게 육축처럼 생겼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그렇네. 조격은 다 했고 이제 여기 앞에 가서 와인 시음을 합니다. 나가자고 오른쪽 이거 하나 먹으면 준대. 이거 일단 먹을게. 산마루 원액이에요. 지금 먹는 게 산마루 와인이고요. 아, 이거 원액이고요. 원액입니다. 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산마루로 만든 와인. 너무 맛있네. 시음을 하고는 와인 동굴로 가요. 원래 저기 숙성실 거기 보는데 투어가 끝난 것 같아요. 들어가도 되는 게 맞아? 우리끼리 보고 가는 거야? 우와, 아무도 없어요. 300병 분량이래 이거 한 명. 에이, 진짜 많이 나오네. 가위바위보 우리 불러낸 거 아니가 이 정도? 잘 찍어드릴까요? 한번 살아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저 의자예요, 혹시? 네. 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약간 옛날 모습이 진짜. 옛날 표정도 진짜. 이렇게 무릎에서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주인공 바꾸시겠어요? 주인공 안 하는 거 아니야? 공평해야지. 하나, 둘, 셋. 좀 더 정직하게 하나, 거짓 미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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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원래 옛날 조명까지는 약간 거짓 미소. 맞아, 거짓 미소. 네. 감사합니다. 왜? 아니, 나 지금. 왜 포토 전화냐? 나 신비롭지 않아. 근데 거기도 지금 신비롭다? 여쪽에서 보는, 봐봐. 나오면 공주님 같대. 그때까지는 조금 쉬시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도착해가지고 배가 살짝 아주 살짝 고픈 것 같아서
빠 먹으려고요. 빠 같은 거 그냥 간단한 거 하나 먹고 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거의가 아니라 그냥 끝나긴 끝났죠. 근데 아까 기사님이 살짝 얘기해줬는데 돌아갈 때 상품권 3개를 걸고 게임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무슨 게임 하는지 다 살짝 다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그냥 오물이었나 봐. 뭘 표현하신 거예요? 아, 지금 제 정신 상태인데요. 먹어볼게요. 지금 팡팡 있을지. 이걸로 너무 뜨거운데? 야, 치즈 있다. 보이네. 아니다. 아, 이게 맛있는 거지? 아, 왜 차갑지? 나 소스나? 치즈가 차갑다. 300도면 진작에 끓었어야 될 텐데? 말이 안 되지 않아? 300도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 기름인가? 이거 물인데. 그러니까. 아니, 안 익었을 것 같아. 난 뿌른 거 좋아해. 이빨 없어도 먹는 거. 안 익었어.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여행하실 때 만원만큼 할인받아 보실 수 있는 저희 자체 상품권이고요. 아쉽게 세 장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공평하게 게임을 통해서 나눠드릴 건데 한 팀당 한 점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바이바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경 안 넣어도 과연 마시면 됩니다. 일단 정답자는 안 나오셨는데 그나마 이제 좀 근접하게 맞추신 분이 네. 여러분 이제 정답에 근사치로 맞춰주셔서 제가 두 번째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상품권이 남았습니다. 해낸다 해낸다. 어제 1분 브이로그에서 요만큼 했었는데 오늘 대단하다. 대단해. 얘는 김해에서 내려서 간대요. 7시 44분 부산 도착하니까 요 시간이고 패키지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처음에는 금액이 75,000원이어서 조금 그래도 당일치기인데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갔다 와보니까 사실 거기에 곤돌라 금액이랑 그 와인 뭐 조교하는 거랑 이런 거 포함돼 있고 차비도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어르신분들이 왜 패키지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일단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이용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You know I keep it cool. I prefer to stay in the cut. Don't want no attention on me.